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리형 숙수입니다. 오늘은 샐러드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마요네즈 계열 베이스의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지금 보면 참 좋은 식품에서 나오는 망고 세븐. 요게 이제 망고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망고 외로 여러 가지 과일들 서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피트병이 아니고 캔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남은 거는 사실 보관하기가 참 까다롭고 또 녹도 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편하게 나와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우선 양파, 배, 그리고 요거는 사이다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믹서기에다가 그냥 곱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믹서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넣고, 사이다는 사실 나중에 농도 조절할 때도 쓰이거든요. 뭐 농도가 조금 약간 우리가 쓰기에는 되직하다 그러면 사이다를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이다까지 넣고요. 그리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겠습니다. 여기에 마요네즈, 지금 볼이 좀 작아서 볼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설탕, 식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마요네즈 기본 소스예요. 여기에 아까 이제 준비해놨던, 이렇게 보시면은 준비해놨던 그 망고 세븐이나 아니면은 나는 블루베리도 하고 싶다, 그럼 블루베리, 복숭아로 하고 싶다, 그럼 복숭아, 요 복숭아 양하고 망고 세븐 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제 종류별로 과일 드레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망고 세븐. 자,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농도는 지금 이렇게 주르륵 흐를 정도거든요. 만약에 농도 조절을 조금 되직하게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사이다를 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조금만 더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파슬리, 파슬리 가루. 요거는 색 보면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양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1g 정도 지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색 보면서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드레싱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저는 어떤 야채를 활용하냐면요, 양상추 같은 경우는 뭐 고깃집에서는 써야 되겠지만 사실 일반 고깃집이나 삼겹살집, 뭐 갈비집 이런 한식집에서는 사실 양상추 좀 투가 많이 나가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양배추를 채칼도 얇게 밀어가지고 물에 담그고, 거기다가 양파를 링으로 채칼로 썰어가지고 물에 담그고, 치커리 있죠? 치커리 한 2cm 정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같이 또 양배추랑 물에 담그고, 그리고 적채도 채칼로 얇게 밀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물에 담그고, 이렇게 해서 물에 담가서 잘 섞어주세요. 네 가지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섞고 이제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 뺀 다음에 그거로 갖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라서 좀 사그라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고급져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소스를 이용하면 되고요. 뭐 블루베리, 뭐 사과, 그다음에 딸기, 뭐 복숭아 이런 거, 다른 거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사용하시면은 색도 약간씩 바뀝니다. 이게 맛도 바뀌지만 지금은 맛보니까 망고향 좀 진하게 나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가지고 식당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요 정도 만들어 오면요, 뭐 캠핑 갈 때도 그렇고 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그렇고 또 야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만들어 주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즐길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더 좋은 거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